실제로 제가 진단하고 치료해드린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 가장 어리셨던 분은 19살이었어요. 고3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오늘은 젊은 여성에서의 유방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젊은 여성이라는 거는 40세 이전에 20대, 30대 여성을 말을 하는 건데요. 요즘에 저한테도 30대 많은 여성분들이 주변에 유방암 걸린 분들이 있어서 되게 걱정된다고 한번 검사 받으러 온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젊은 여성에서, 나이가 어린 여성에서 유방암이 발생했을 때 예후도 안 좋고 치료도 잘안 듣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진짜인지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서양 여성분들의 경우 유방암의 발생 양상을 보면 대부분 60대, 70대 나이가 많은 여성들에서 발생을 합니다. 폐경 이후에 한참 지난 60대, 70대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그게 거의 50% 이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양 여성분들,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40대와 50대에 몰려 있어요. 폐경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거는 뭐 인종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동양 여성분들,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대부분 치미유방이잖아요. 그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그중에서 20대, 30대 여성에서의 유방암 발생 비율이 우리나라는 15% 이상 됩니다. 서양 여성분들은 그렇게 젊은 여성에서의 발생 비율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즉,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최근에 서양에서도 미국에서도 20, 30대 유방암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 유방암의 한 7에서 8% 정도가 젊은 여성, 20대, 30대 여성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비율적인 면에서 젊은 여성분들에서 유방암 발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연간 2만 명 이상의 유방암 환자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20대, 30대 여성도 1년에 3천 명 정도는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30대 여성의 인구가 3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거를 환산해 보면 1,000명당 1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이 전체 여성에서 대략 한 1,000명에서 한두 명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꽤 많은 수치인 겁니다. 그것도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30대에서의 유방암 발생이 많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젊은 여성에서의 유방암은 정말로 예후가 안 좋을까요? 맞습니다. 예후가 확실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40대 이후의 여성들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고 그런 많은 분들이 조기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30대, 특히 20대에서는, 물론 20대에서는 별로 발생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은 건강검진을 잘안 합니다. 그리고 뭐 자가검진 같은 것도 많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유방암이 생긴 상태에서 모르고 있다가 몇년 지나서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 드신 여성에 비해서 젊은 여성에서 유방암이 발생했을 때 유방암의 성질이 안 좋은 성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에서의 삼중음성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HER2 양성 타입 유방암이 더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런 타입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내강형 타입보다는 예후가 훨씬 안 좋고 재발도 잘하고 전이도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거는 확실히 사실입니다. 또 혹자는 치료의 효과도 별로 없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유방암의 치료에 대한 효과는 나이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젊은 분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어떤 동일한 치료에 대한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타입이 안 좋거나
아니면 이미 병기가 많이 진행돼서 똑같은 치료를 할지라도 좀 더 예후가 안 좋은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한 번 정도 체크는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괜찮으면 그냥 잘 지내시다가 또 40세 되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주기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젊은 여성이라서 유방암에 잘 안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끔씩은 저 같은 유방 전문의한테 한번 진료 보시면서 검사도 받아보심으로써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유방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게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